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네. 미치다에서 미국 주식이 답이다로 우리에게 돌아온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에인절장 웰컴.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장 본부장님. 미국 주식이 답입니다. 아, 개정판이죠, 개정판. 예. 네, 답인데 네. 그 조금 미국 주식 그 과거의 인기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네. 왜 그렇죠? 요즘 주식 인기 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쉬고 있고 아, 나스닥 전체가 네, 우리 또 아,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는 네. 좋은데 에, 우리 1 2 3 5 6까지 예, 탑 6 종목들이 네. 지금 오랜 기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들 종목이 쉬어 가면 우리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 힘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욕을 좀 잃으신 게 아닌가. 오늘 좀 힘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별로 좋은 기사가 없어 갖고 그냥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도 혹시 오늘은 제가 진짜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뭐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네. 정보를 드려야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예.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후에 갖다 대시고 네. 이 심볼칸에다 넣으시게 되면 심볼? 예, 심볼칸에 미리 네. 종목이 나와줘요. 많이 검색하는 종목들 아. 이슈가 되는 종목이 나와주는데 네. 첫 번째가 비아컴 CBS고요. 비아컴 예, CBS.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예, 세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가 뽑혀 있고요. CD, 네 번째 CS. 테슬라. 테슬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텐센트 뮤직인데 텐센트. 이 종목을 얘기하려고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아마 미리 얘기하신 것 같은데 헤지펀드의 어떤 그런 좀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DR? 예. 아, 아까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제 충분히 좀 많이 들었긴 했죠.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예. 네. 간단하게만 그럼, 좀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 얘기할까요? 네. 간단하지 않은데 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그 일단은 조금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름이 빌 황입니다. 네, 빌 황인데 빌 황입니다. 예. 한국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황성국 씨라고. 황성국 씨. 예, 그분이 조금 어떤 좀 매매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이미 또 전직에 또 어떤 그런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정리를 좀 해서 일단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일각에서는 작업당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작업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세력 작전에 아 전혀 그런 건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냥 순수하게 그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난 이후에 네. 어떤 그런 좀 위험한 상황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보기 전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난주 동안에 5%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좋았거든요. 사실 실제 나스닥은 좀 안 좋았지만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빠졌고요. 아마존 빠지고 페이스북 빠지고 구글 빠지니까 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네, 다 빠졌다. 제일 좋아하는 종목 다 네. 빠지다 보니까 지수는 뭐 S&P 500에 사상 최고치 간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 간다, 기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4개 빠졌는데. 예, 예, 그러니까 4개 빠졌으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물론 이제 지수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내 종목이 빠졌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한 주를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2주 연속 흐름이었습니다. 아유. 벌써 2주 연속, 보름을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거죠. 2 weeks. 예, 이 주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작은 누가도 빠졌다고 얘기 안 하지만 네. 본인 당사자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주식들 2주 연속.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쨌든 요 종목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 네. 테슬라가 좀 하락이 아 제가 보기에 심상치 않다. 예, 그렇습니다. 600달러가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하여간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오늘도 별로 기사가 좋은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걸 업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하필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4% 정말 격차 크지 않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이게 왜 빠졌냐면 딱 보시는 것처럼 비아컴 CBS가 한 주 동안에 50%가 급락했고요. 예. 디스커버리가 45%가 급락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좋아하십니까 혹시? 디스커버리요? 예, 뭐 생존 막 이런 거 다큐 있지 않습니까? 막 옷 베어 그릴스 좋아하죠. 예, 그것도 있고 예. 옷 벗고 막 그 옷 벗는 거 좋아하죠. 아니 그냥 옷 벗는 거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예. 옷 벗고 그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해서 그 제목 보고 살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는데 예. 그런 이제 그런 사실. 케이블 TV인데 네. 이렇게 빠질 일이 없는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 한 주 동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를 무너뜨렸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임의소비재 보시게 되면 테슬라하고 나이키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역시 테슬라가 5% 이상 나이키가 3% 이상 빠지면서 요 또 두 업종을 또 망가뜨린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보유한 상위 종목들은 약간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네. 것도 보시면서 나머지는 다 올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아컴 CBS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단의 차트인데요. 요 네. 차트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 비아컴 CBS가 이게 S&P 500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시총이 50조 원 정도 보여주는 정말 큰 거대 기업입니다. 야, 저렇게 해도 가요? 그래프가? M뮤직 혹시 아십니까? M뮤직, 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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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MTV 그 음악 나오는 거. 네. 다수의 어떤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 이렇게 빠졌어요. 하루 일주일 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장대 초울트라 메가톤급 장대 운봉 아닙니까?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디스커버리인데 디스커버리 역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 둘 다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실제 비아컴 CBS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부진했고요. 한 주 동안에. 그다음에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 의견이 줄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지금 몇 년 그래프예요 이게? 이거 3년 정도 됩니다. 3년? 예. 근데 아예 한번 빠진 게 이게 와. 1년치 다 돌려버렸어요. 한 번에. 예.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근데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갔지만 네. 이렇게 빠지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가 겹친 거죠. 실적 부진에 투자 의견 하향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 그 유상증자 내용이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를 이겨보겠다면서 내건 겁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한번 갖고 있는 기업이 그거거든요. 비아컴이.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자체가 건든 거죠. 왜냐하면 솔직하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데다가 3조 원을 쏟아부어갖고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한다 하니까 마구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 디스커버리 빠진 이유는 같이 빠진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뭐 얘는 같이, 빠지니까. 같은 회사도 아닌데. 예, 같은 회사 아닌데 같이 올라오다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얘네도 사실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플러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건데 얘네 둘 다 한번 그 스트리밍 업계에 한번 도전장을 내민 거죠. 아. 근데 도전장을 내미자마자 많은 투자분들이 되겠냐 싶어서 주식을 던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3일간 30%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특히 금요일날 거래가 10배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또 급락합니다. 요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요날이. 요날이 문제가 된 건데요. 똑같이 디스커버리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두 가지 종목이 같이 빠진 건데 또 같은 날 바이두, 텐센트 뮤직, VIP샵, 아이치까지 같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공통된 게 뭐냐라는 게 오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하.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게 만든 주요 원인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정리하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바이두가 21%, 텐센트 뮤직이 35%, VIP샵이 31%, IG가 37%가 빠졌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당국의 규제 우려 때문에 나온다 문제가 네.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알리바바 더 많이 빠져야겠죠. 근데 알리바바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네. 요 종목만 딱 찍어갖고 빠진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가 뭐냐?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금요일 장 중에 14에서 20%까지 빠지다가 보악한 반등하는 급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막 던지는데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저도 봤지만 다 받아냅니다. 와래품. 그 진짜 엄청나게 받아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 던지고 받아내고. 근데 좀 이따가 받아낸 장보진 한 명을 제가 소환하겠지만 네. 받아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날도 같이 똑같이 평균 거래량 10배가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누가 물량을 받아갔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규제 우려 때문에 수까지 꼬이는 상황인데 네. 이 공통점 아까 이때 비아컴 CBS 디스커버리 이런 중국 기업들의 공통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갑자기 골드만삭스가 105억 달러의 블록딜을 처리했다고 시인합니다. 자 끝나고 나서 예. 내가 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러면 골드만삭스한테 주문을 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 한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매도 물량은 약 350억 달러 추정이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한 주식을 바탕으로 CNB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아키오스 캐피탈이라고 딱 걸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아키오스? 아키고스 캐피탈. 아키고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계시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그 유명한 비랑이 네. 운영한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근데 헤지펀드 여기서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상당한 레버리를 썼던 분은 굉장히 유명한데 5배에서 보통 15배의 레버리를 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레버리를 누가 주냐? 그 관련한 뭔가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크레디트 스위스가 주는 거거든요. 거기 계좌를 만들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준 레버리지를 만약에 일으켜 갖고 주식을 매매하다가 만약에 이제 건드를 만약에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복구가 안 되면 그걸 마진콜이라고 그걸 다 끌어안게 돼 있어요.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네, 마진콜 맞습니다. 네. 반대 매매. 네, 그렇죠. 마진콜입니다. 네. 마진콜 당했는데 그 원금까지 회수가 안 되면 해당 은행이 손해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게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가 걸려 있는 노무라 걸렸죠. 네, 노무라까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럼 아키고스 캐피탈이 걸린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아키고스 캐피탈은 모든 연락은 두절된 상태고 네? 홈페이지는 다운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봤지만 닫혀져 있어요. 다운됐어. 근데 이미 이분이 수도 없이 나는 디스커버리하고 그 비약금 CBS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늘상 해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 급락해 버리니까 네? 5배 레버리지를 지른 상태에서 원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블록딜로 나온 거고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처리하다가 모체라는 건 시장에 그냥 나와버리는 바람에 네. 다시 한번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는 27%가 또 급락합니다. 금요일도. 또 급락이. 예. 네. 그래서 아주 주가 완전 망가진 상태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네. 이 창업자가 비랑이라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또 있어요? 네. 계속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거의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업계에 따르면 이제 아키고스 캐피탈은 이미 5배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으면서 50억 달러 운영 중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를 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국 기업 똑같이 반대 매매 당하다 보니까 큰 물량이 나와준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중국에 대한 물량은 누가 다 받아가면서 보합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국에 대한 물량이란 게 중국, 뭐예요? 중국 주식. 중국 기업? 예, 아까 얘기했던 바이두, 그다음에 VIP샵, 그다음에 IT 같은 그런 기업들은 누가 받아가서 누가 예,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렸지만 네.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는 그냥 급락한 채로 끝났거든요. 지금도 빠지는 중이고. 네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하고 노무라인데 얘네가 바로 거래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무라는 오늘 장중에 15%가 빠지는 급락하는 9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크레딧 스위스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관계사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행들이 상당히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가 큰 문제냐.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다 헤지펀드가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네? 홍군형이 났구나라고 보시잖아요. 홍군형.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안 헤지펀드의 문제보다 은행의 내부적인 문제로 간주가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기대되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거. 요까지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무라는 왜냐면 미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15%가 빠졌는데 9년 만에 가장 큰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까지 손실은 약 2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관계자가 얘기를 듣게 되면 아직까지 다 반대 매매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진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진짜 문제가 바로 이 페이지 여기 나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빌황, 이 빌황의 이름이 뭐냐면 황성국이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이 사람은 2012년도에 중국 은행과의 시세 조종으로 걸린 사람이에요. 벌금도 4,400만 달러를 낸 사람입니다. 언제요? 2012년에. 아, 그래요? 2012년에 이미 SEC에서는 이 사람한테 2013년에 돼서 판결 내렸는데 벌금을 물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5년 동안의 동종업계의 취업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8년까지 일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랬던 분이 갑자기 2019년에 와갖고 아키오스 캐피탈을 만들어냅니다. 또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골드만삭스하고 노무라하고 몰랐냐 이 전 상황을. 왜냐면 이게 SEC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모든 그 어떤 행태가 무조건 걸리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기사처럼 뒤져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드만삭스하고 노무라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왜 얘네들한테 그 계좌를 열어주고 마진을 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여기에 지금 뭐 뭔가 좀 모종에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 은행 업계 쪽에 무슨 저 뒷돈 같은 걸 많이 좀 매겼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이익을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비로 한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 타이거 펀드 하면 아실 것 같아요. 타이거? 예, 그 펀드의 운용자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이걸 이런 거 하면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네. 늘 이렇게 그 간혹가다가 한국계 분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대부분 다 끝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뭐냐면 뭔가 네. 그 과거에 정말 2000년 전에는요. 도쿄조라는 분이 한국에 한국 분인데 그분도 날렸거든요. 월가에서 네. 돈 엄청나게 벌었고 그분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SEC 조사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지금 끝이 안 좋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과 이 취업 제한이 풀린 지 2년 만에 네. 골드만삭스하고 노무라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받아주고 마진을 쓰게 한 그런 이유가 지금 크게 문제 걸렸기 때문에 이미 오른 것처럼 골드만삭스 주가 빠지고 있고요. 노무라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역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 아. 모건스테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네. 이걸 지금 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거랑 미래에서 타이거는 다른 거죠.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네. 그건 다른 오해하신 분들 좀 네. 계셔. 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 괜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그 금방 나오신 분이 다시 한번 거의 5조 원대 자금을 운영하면서 레버리지를 최고 15배까지 썼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싶어서 아까 뭐 저 채팅창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상황이 그런 게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커버할 게 아니 그게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문제 안 되죠. 이거는 되게 크게 걸리는 사건이었어요, 예전에. 네. 예. 또 이분이 또 과거에는 2018년 동안은 게임스타 또 건드렸던 분이에요. 게임스타 초기에 많이 주가 빠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뭐 돈 된다 싶으면 공매도 아니면 뭐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거 수도 없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은 이제 사장 당했는데 다시 그게 이제 풀리면서 다시 한번 이거 운영하다가 또 한번 이번에 사고를 또 친 거죠. 아. 우연히 CBS 주가가 내리면서 생긴 예, 그렇습니다. 거죠. 우연히 내린 거죠. 예, 30%가 꽂다 보니까 우연에 걸린 거고 그분께 걸리고 예, 그분의 예. 다른 것도 매물로 예, 나오면서 그래서 다 터져 나왔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이런 걸 몰라고 골드만삭스가 그걸 같이 했을까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는 그대로 맞았거든요. 그대로 매물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러면 중국 이 기업들 다 보합이 끝났거든요. 보통 20%까지 밀렸다 그 보합 끝난 거예요. 예. 누가 들어와서 받아냈을까 이걸? 라고 그런 약간의 그 월가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정글 같은 어떤 그런 그 책에 있지 않습니까? 먹이 서로 물어뜯고 하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월가의 뒷이야기 우리가 다룬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3월 네. 26일 날 바로 캐시우드가 바이두를 매수하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월 26일?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 바이두가 매물이 엄청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왜냐면 자기 매매 현황을 그냥 오픈하거든요. 그날 다 오픈합니다. 자기 포지션, 자기 매수 현황, 매도 현황 다 보여주는데 이 빨간색 친 게 다 바이두 매수 물량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원래 바이두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중국 기업 중에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난 바이두가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날 참전한 거죠. 네네. 금매물이 나올 때 그래서 일단은 끌어올린 주역 중에 한 분이 캐시우드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겠지만 이미 아키고스가 무너질 걸 알고 총알을 장전한 다음에 비약금 CBS나 디스커버리는 관심이 없고 일부 조금만 중국 기업들은 사실은 그 잘못이 없잖아요. 중국 당국의 규제도 그 주가 빠지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은 다 좋은 기업들 아닙니까? 바이두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총알 장전해놨다가 무너질 때 산 게 아닌가. 근데 산 거에서 보통 캐시우드는 다 오픈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오픈하지 않았지만 네. 수많은 이제 아이비가 달라 들어갔고 그 나와 있던 먹잇감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국 기업 다 반등해서 보합이 끝났고 디스커버리는 이제 안 돼서 그냥 망가진 거죠. 그게 이제 이 얘기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캐시우드가 그날 사서 그날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또 봐야겠지만 이건 이제 금요일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적어도 그 이미 이렇게 상황이 된 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아이비가 달라붙어 갖고 주가를 방어한 건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나오니까 보통 국내도 장 시작과 동시에 정리회 딱 그 뭐죠 반대매 나오잖아요. 예. 확 빠질 때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게 뭐죠 스탁론을 했다가 돈을 못 갚아서 그러면 이제 그거 주석한 사람들이 돈 버는 것처럼 약간 그런 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씁쓸하더라고요. 금요일 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막 서로
뭐 뺏고 뺏기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이거 조사 분명히 하겠네요, 그죠? 당연히 SEC 당연히 조사 들어갔는데 조사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행방이 무연하다고 나옵니다. 빌황이 행방이 예.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FBI 또 나서야죠 그러면. FBI까지는 잘 잔인하긴 한데 네.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반대매매 당한 거고 네. 반대매매 매물 나오니까 주가가 내려가니 그 물량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 잘못이 그 아니고 자체에서 누가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 네. 왜 비랑한테 그런 전적이 전과 있는 사람한테 아, 왜 그런 과도한 레벨을 터졌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스위스 노무라한테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블룸버그나 CNBC가 이제 아예 노코멘트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난 모르겠다. 돈 되는 손님이니까 받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냥 죽겠습니까? 돈 되는 손님이기도 하고 뭔가 좀 자기네들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정말 진짜 운없게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만약에 비약금 CBS 이게 급락할 건 저는 꿈에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왜냐 큰 기업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닌데 이번 딱 걸리는 바람에 아마도 그걸 예상치 못한 이분도 걸려갖고 이제 주가가 이제 저기 헤지펀드 거의 망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보셔야지만 좀 이따 기사가 나오는 거 다 이해하십니다.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 오늘 내일까지 계속 나오는 기사를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를 두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캐시우 누님이 지금 바이드 살 때냐 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 테슬라가 31%, 스퀘어가 26%,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이 지금 평균 35%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바이오를 또 건져 간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첫 번째 소양, 뭔가 분산하자. 너무 기술주에 올인하면 안 된다. 조그만 기업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네. 너무 크게 지금 엇나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가 커지는 거죠. 쭉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는 46%까지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46이요? 네. 지금 빠져 있는 게 고점 대비.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근데 더 사서 뭔가 한다는 거는 물탔네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약간 물탔다. 그렇죠. 한국말로 치면 물탔다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 지금 욕을 먹이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미국 장 월가가. 그래서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어쨌거나 일단은 매수 한 게 보였기 때문에 바이든은 추가 매수한 거는 캐시우 누님이 한 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이제 내용을 바꿔갖고 분위기 바꿔서 수혜주 문화에 대한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앱업 기본화가 80% 부양에 성공했다고 떴죠. 80%? 네, 떴어요. 80%가 딱 보시면 이제 한쪽에 좀 기우뚱한 것만 남아 있고 네. 완전 뜨면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약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완전 꺼내는데 왜냐하면 지금 만조 때 14척의 예인선이 24척 작업했더니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네. 전문가 왔는데 한 10일 정도만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10일? 예, 10일 정도 걸린다. 이게 다 빼는데 그러니까 물이 또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예인선이 와서 끌어당기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막혀있는 450척 배가 걸려있는데 다 교통전이 끝나는데 약 2, 3주가 걸릴 거기 때문에 수혜주 운하 문제는 이 배를 꺼내는데 10일 그 이후에 교통이 정리되는데 보통 2, 3주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수혜주 운하 문제는 정리가 네네.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진짜 많이 싫긴 많이 싫었다 그죠? 엄청 싫었죠. 엄청 싫었다. 많이 싫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 맨망 이망이 그렇다는데 이게 컨테이너가 네. 그러니까 배가 엄청나게 무거워갖고 근데 힘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일단 꺼낸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건 좀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히 받고 기사를 좀 볼게요. 이게 이 기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거 나오는 수많은 단편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비아컴 CBS 똑같이 다 지금 의미 있는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지난주에 하락한 이후에 지금도 아 이거는 올라간다는 소식인데 다시 빠집니다.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CNBC에서 보도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레버리지 때문에 물량이 나온 거다. 이 지목한 캐피탈은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키보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까 비랑이 운영했던 그 딱 지목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CMC 보도가 나온 거니까 이미 비랑 때문에 좀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은행 중 누구냐? 골드만삭스, 크레스위스, 노무라, 모건스탠리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역시 급락하는 모습. 크레스위스 급락하는 모습, 노무라 이미 급락했고요. 지금 완전 부양 소식이 좀 속보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80% 부양해서 네. 네, 이제 완전 부양. 네, 뜨긴 완전 다 뜬 것 같고 뭐 빠져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이해하면 아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약간 이번에 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은데 특히 노무라가 14.5%가 오늘 빠지면서 9년 만에 최고 큰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하면 미국의 이제 그 국내 여행,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의 대표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 보잉의 그 737 맥스 기종을 100대를 그 주문하는 그런 모습 보였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2.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가 씻기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텐센트 뮤직이 바로 그죠. 텐센트 뮤직도 아까 보여드린 그 급락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급등세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텐센트 뮤직이 예, 1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발표합니다. 오늘 또 싸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자기도 싸고 또 약간은 좀 돈이 있다 그러면 이때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7.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아까 보여드린 트렌딩 주식에 지금 텐센트 뮤직은 주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안심하면 될 것 같고 또 저한테 주말에 연락을 많이 주셨던 뭐 CBS 아까 얘기했던 비약금 CBS나 네. 디스커버리 파산의 내용이 아니고 파산한 줄 알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 파산.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아까 그런 부분 다 이거 엮인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것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나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무라 말로 치게 되면 아직까지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 참 크레딧 스위스가 물량이 아직 더 남았다는 거죠. 아, 반대 매매 예, 반대 매매 나갈 물량들이 그게 끊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그건 매매 매수 타이밍이죠, 당연히. 왜냐면 현재 수급상의 문제니까. 근데 뭐 반대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이 빠졌어. 뭐 예를 들어 고점 대비한 40% 이렇게 빠졌다면 그렇죠. 이 정도면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문을 좀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뭐 아니 방송 중에 라이브하게 보통 주문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 차트 있습니까? 아이치 한번 차트 한번 여러분 화면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이치요? 아이치요. 여러분들 아이치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이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일주일 동안 빠진 거거든요. 쟤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아이치가 중급판 넷플릭스입니다. 아, 네. 안 사요 저거는. 이런 차트를 못 사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다 그런 차트거든요. 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네. 못 사죠 겁나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제가 설명드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 빠지는 거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볼까요? 바이오도 보시겠어요? 바이오도가 조그만 기업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바이오도.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거래량 엄청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바이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난 저점에 사고 싶다는 분들은 뭐 살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보시고 사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반대매매 테마주 이런 건 없어요? 반대매매 ETF. 반대매매 나온 종목들만 모아서 ETF로 가는 거야. 그걸 세배로 하죠. 세배로 그걸 세배로 반대매매 이제 우리 곱하기 3 그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걸로 세배로 묶고 가자 예, 묶고 더블로 가든지 뭐 하여간 예. 그 다음에 트위터가 요즘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방법 230조항을 폐지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은 트리스트라고 이제 IBS 쪽에서요 보유해서 바이로 좀 올리는 모습 보여갖고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오랜만에 JP모건 체이스에서 탑픽으로 주식을 또 근데 이렇게 하면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존이 주식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아직 뭐 어쨌거나 탑픽이 나왔으니까 뭐 아마존 하면 무조건 스트롱 바이 의견이고 단 한 명의 보유도 없는데 주가는 안 올라간다는 거 별로 뭐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사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황 보겠습니다. 아, 자, 장 시작했는데 S&P500은 0.18% 하락이고요. 네. 다우는 0.14% 하락. 나스닥은 0.13% 다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해진 기사에 상당히 좀 무거운 그 내용보다는 나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비약금 CBS부터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커버리는 예. 플러스 약 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떨어진 거에 비하면 별로 못 오르네요. 예, 많이 안 올라가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현재 지금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예, 13%가 빠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하한가 느낌이거든요. 크레딧 스위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그냥 나온 건데 테슬라는 어떻게 테슬라 오늘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크진 않지만 약보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좀 짧은 주입니다. 한 주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부활절. 예. 아, 이번 주가? 예,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란 드시고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도 짧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지난 월에 신규 일자리 수가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37만 9천 명이었거든요. 네. 거의 38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6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20만 명대였는데 너무나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노동부에 잡은 거기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쉽지 않은 건 다이간 제가 보기에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회복 그런 가능성 때문에 좋아 보긴 하지만 만약 못 미치면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 3월 31일 날 피츠버그에서 연설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저기 뭐죠? 인프라 관련해서 네. 투자를 어떻게 할지 뭐 3조 달러, 4조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근데 그 트럼프도 인프라 하려다가 막힌 거였거든요, 초기에.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바이든이 얼마큼 잘 풀어 갈지.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정도 돈을 쓴다 그러면 공화당이 아마 상상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협의한 채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두 번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요 정도 그 정도만 지켜보면 될까요? 예, 뭐 중간 중에 나오는 기업 실적이 또 있는데 그런 건 제가 가볍게 한 번씩 다 터치해 주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네. 참 다양한 일이 벌어지네요. 나스닥에서도. 이런 일 가끔 있습니까?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건. 이런 일 진짜 왜냐면 이렇게 그 뭐죠? 그냥 지나고 보면 그냥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얽혀 있잖아요. 무슨 뭐 주요 IB가 얽혀 있고 그다음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맨 가운데에는 뭔가 전과자였고 막 이런 것도 얽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막 매물이 나오면 누가 또 받아내고 보면 상당히 조금 모든 헤지 펀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투기판이 돼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아주 그 또 불길한 징조의 어떤 서막 같은 건 아니겠죠? 아 그거에 대해서 일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감. 네, 근데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치펀드 하나 빠개지는 거 똑같이 제가 한국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 박살하는 건 아무나 중요하진 않다. 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골드만삭스가 왜 크레딧 스위스가 왜 노무라가 그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SEC에 다 나와 있는 그 그런 문제가 있는 분한테 그렇게 돈을 마진콜 쓰게 해줬냐라고 하는 거죠. 네, 마진을 쓰게 해줬냐. 그거죠. 아무튼 영화 같은 거 가서 항상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갖고 완전 그냥 누군가 황 미스터 황 말고 다른 투자자들 큰 손들도 이런 짓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럴 수도 그런데 있죠. 그럼 마진콜 언제 걸리냐면 슬슬슬 내려오다가 띡 건드리면 그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걸리는 순간 이제 툭툭툭 다 걸리는 거네. 근데 요즘 내려오는 꼴이 그런 방향들인 주식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황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누가 그걸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안 되는데 이러면. 뭐 은행주를 아니면 비약금 CBS를 저요? 예.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냥 미국 장 전체를 걱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차라리 몇 명이 걸려 있고 지금 여기에 얼마나 걸려 있습니다 알려주면 되는데 언제 저런 거 쏟아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팔기 시작하면 헛개비 보고 놀라서 장 쏟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안 됩니다. 좀 뭐 개인의 어떤 뭐 이익 이런 걸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리사욕 이게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이 정도만 보시면 오늘 아마 시장 보시는데 네? 다 조각이 맞춰질 겁니다. 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정말. 네. 자 그럼 하여튼 이 상황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보다가 혹시라도 뭐 이상한 조짐이 더 보인다 싶으면 바로 뭐 뉴욕으로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 뭐 뉴욕인 사람을 소환을 하든지 해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세요. 아니, 가지 마. 정수 과장님 가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요. 네, 가만히 계세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네. 어디보다 빠르게 그 어느 매체보다 빠르게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느낌들 잘 맞는 편입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에서 이런 묘한 이런 불길한 느낌 어때요? 제가
다른 사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물릴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걸릴 것 같은 느낌. 예. 그거는 잘 맞춥니다. 잘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이게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좀 들어가 있어요? 아니, 물론 이 기업은 없지만 그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살짝 미국에도 좀 제가 발 안 걸칠 수는 없잖아요. 아... 어쩐지 미국... 안 오르더라 미국 주식에. 미국이 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미국 참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오답이었어요. 미국 주식도. 그러니까요. 아, 그 침 만드는 회사. 다 이상해요. 뭐 저는 뭐 게임스탑 오르고 뭐 하는 거 그때부터. 네, 이상했죠. 저는. 뭔가 지금 요즘 장이 이상해. 네,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스럽지 않은 해가 네. 아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뭐 항상 오르고. 시장이 그러니까. 네, 시장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 그래도 제가 열심히 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네. 열심히 취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빨리 내가 빼서 사람들 살리든지 해야지. 하여튼 뭐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항상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우뚝 서 계신 우뚝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왜 이렇게 힘들죠? 뭐가요? 아니 뭐 글로벌 라이브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무겁네요 마음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습니까? 이 심각한 일로 좀 크게 번지진 않아야 되는데. 사건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이 느낌이 안 좋다는 거군요. 찝찝하다? 가는 느낌? 이상하게 돌아간다? 차라리 그냥 카지노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한데 그런 게 좀 슬슬 눈에 보이 이것저것 눈에 보여요. 보인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라서 원래 시장 이런 건지 하여튼 제가 좀 잘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잘 하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잘 보면서 네. 여러분께 예. 시시각각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인버스도 좀 사주십시오. 그, 제가요? 네, 특히 글로벌 미국 주식 인버스 좀 사주시면 조금 좀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종목 찍어드릴게요. 제가 SQQQ라고 네. 그걸 좀 사주시면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배고? 묻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에요. 네, 정프로가 한 주만 사주면. 네. 두세 배는 하는 거지 그래도 저는 한 배짜리는 잘 못하니까 예.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네. 저희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